안녕하세요. 무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명란 계란찜을 맛있게 해볼게요. 계란찜을 뚝배기입니다. 뚝배기에 채를 올려주고요. 계란 3알입니다. 아주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채에서 이렇게 걸러주세요. 걸러줍니다.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주세요. 여기에 물 200ml 넣어줍니다. 종이컵 한 컵입니다. 저어주세요. 여기에 명란 알을 넣어줍니다. 무심하게 이렇게 툭툭툭툭 숟가락으로 끊어주세요. 이렇게 덩어리가 조금씩 있어도 상관없습니다. 쪽파를 좀 총총 썰어 넣어주세요. 뚝배기에 바로 넣어줍니다. 청양 홍고추하고 청고추를 총총총총 썰어주세요. 명란 알찜에 청양고추 들어가면은 굉장히 칼칼하면서도 간도 강간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. 다 넣어줍니다. 이렇게 준비해주세요. 랩을 씌워주세요. 랩에 공기구멍을 군데군데 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갑니다. 전자레인지에서 9분 30초 된 명란 알 계란찜이었습니다. 부산아줌의 표 명란 알 계란찜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